네, 북한 관련 소식은 잠시 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잠잠했던 집값이 최근 들어 풍선 효과로 다시 상승하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인데요. 정부는 먼저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 중 접경 지역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조리 피해 투기를 부추기는 수요를 잡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먼저 김대영 기자입니다. 군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84제곱미터가 1년 새 2억 원 올라 9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비규제 지역을 노린 투기와 수도권 광역철도 기대감 등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으로 집값 안정을 기대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도권 절반이 규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 집값이 떨어지지 않거나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14곳과 인천 3곳은 투기 과열지구로도 묶였습니다. 투기로 인한 가격 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일각에서는 일시적 효과만 낼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풍선 효과랑 유동성 효과라는 부분들은 이제 기저에 사실은 사상 최저금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사실 구조적으로 바뀐 건 아니니까. 수도권 절반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 이번에는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갭 투자라고 들어보셨죠? 전세를 끼고 집을 산뒤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수법인데요. 정부는 갭 투자가 전세는 물론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라고 보고 원천 차단에 나섰습니다. 또 규제 회피용으로 악용되는 법인 부동산 거래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용재 기자입니다. 이번 6.17 대책의 핵심 목표는 투기 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입니다. 앞으로 갭 투자는 원천 차단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면 6달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1년, 조정 대상 지역은 2년이었던 기존 전입 의무 기간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보금자리론도 실거주 요건을 부과합니다. 3개월 안에 새 집으로 전입한 뒤 1년 이상 살아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전세대출 규제도 바짝 조였습니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향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기존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2주택자 등이 규제 대상이었는데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겁니다.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회피용으로 악용되는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처분할 때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를 20%까지 올리기로 한 겁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4%까지 세율을 적용하고 6억 원 공제도 폐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